안녕하세요, 유세주입니다. 스토리데이 시험 기사를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언제 시작하세요? 시험이요? 어, 운전면허 시험이요. 어, 최근에 가셨어요? 2년 전쯤? 감상해주세요. 네. 거침이 없으시네요. 인사 아이디. 적어줬어요. 어제 인사 라이브 갔어요. 아, 진짜? 라이브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 내 밴드를 하는데 우리 밴드 멤버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아, 안 되는데 나 지금 엄청 긴장을 한 거야. 나 공연하고 막 이런 것도 했었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긴장된 거야. 시즌은 반응이 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처음을 처음 해봤어. 컴플렉스 딱히 없는데. 없음. 역시 멋있어. 지금 우리 그냥 파랑색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청량한 느낌. 이런 사람은 기억되고 싶다? 아, 어. 갖고 싶은 거? 키! 여태시장. 나 친숙이 돼보고 싶어. 큰 여자가 돼보고 싶어. 꼭 하고 싶은 게 강. 돈을 많이 벌어서 강아지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이 드라마야. 타인의 삶.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도움을 하고 바라면 안 된대. 은밀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성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성사의 삶.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화이팅. 연기 은밀한 음악 하나 뮤직비디오를 지금 찍으려고 계획 중이야. 희망을 주고 싶은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맨날 너무 나한테만 빠져 있는 곡을 썼었거든. 어제 배웠어 수화를 가사. 희망이었지. 시 짬뽕. 어, 당연히 산 바다보다 로맨스를 가족한테 나한테 마음을 주는 이 주문 닭 자드 중머 전화 여행 관광지 서브웨이. 어, 둘 다면 어떻게 한 개만 골라야 해? 아이폰 사랑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는 살 건데 열정 충만하지 깔끔 유머 없어 계획성 없어. 아, 충만해. 활동성 없어. 감수성 공감. 내가 의외로 공감을 잘 못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나는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런 게 위로가 되질 않는구나. 아, 진짜? 어떡해. 막 이게 위로였던 거야. INTPT. 근데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하니까 되게 상대방이 되게 평온해지더라고. 이제 노력인 것 같아. 해보면서 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나는 성장의 점을 건네줍니다. 스토리제이 컴퍼니에서도 이렇게 저를 알게 해주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